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당시 위헌 재청을 신청한 김난근 변호사. 옛날에 낮에 야간에 집회나 시위는 무조건 금지하는 그런 집시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개최되는 이제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범법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2008년도에는 2016년도 촛불 집회 시위처럼 야간에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는 전부 불법이었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전근대적인 경찰 행정이고 후진적인 그런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판단을 받아보자 는 것이었고요.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한 판사가 위헌 신청을 하면 촛불 집회와 관련한 재판은 모두 멈춰야 하는 상황. 그 형사단독 판사들을 16명인데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 교대역 근처에 식당에 모이게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들어왔던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기관, 즉 헌법재판소에다가 넘기지 말고 그냥 판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성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장이 판사들을 따로 불러 모은 자리에선 위헌 재청을 받지 말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당한 개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판사를 개별적으로 불러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했다는 것. 압력을 가한 건 당시 서울지방법원장 신영철. 그는 이듬해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위헌 재청 신청은 판사의 몫. 부당 개입에도 굴하지 않았던 해당 판사는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재판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빨리 판결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법조항은 유효한 법조항이니까 즉 합헌이니까 빨리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따라서 명백한 재판 간섭인 겁니다.